지금부터 자바를 이용해서 우리 데이터 스트럭처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자바를 꼭 선행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바를 모르시는 분들은 자바를 먼저 공부하고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수업에서는 자바를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최소한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거 정도는 챙겨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스코드는 자, 이 URL에 해당되는 이 GitHub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저기에서 소스코드를 받아서 여러분이 완성된 코드를 보시면 되고요. 혹시 GitHub이나 또는 그 버전 관리를 쓸지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업 안에 있는 여러 샘플 코드들이 다 수업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소스코드를 봐가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클립스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클립스는 그냥 제가 선택한 에디터일 뿐이지 우리 수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에디터를 사용하셔서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샘플로 간단하게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수업을 따라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이클립스이고요. 자, 이클립스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데이터 스트럭처 이렇게 뭐 적당한 위치에 만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피니쉬를 누릅니다. 그러면 데이터 스트럭처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수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수업입니다. 자, 이 수업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뭐 자바 API, 자바 구현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자바 API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구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최종적인 목표지만 구현하기에 앞서서 먼저 충분히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데이터 스트럭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이폰을 만든다 또는 어떤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implementation, 즉 구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인터페이스, 즉 사용법을 먼저 익혀야지만 자기가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API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사용법, 구현은 여러분이 직접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API는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자바에서 이 구현한 것이 사실 컬렉션 프레임워크이죠. 그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사용법을 알아보는 부분이 API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직접 구현해 보는 것이 자바 구현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바 구현 수업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를 예제로 한번 보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영상이 있고 밑에 이렇게 수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예제 코드가 있는데요. 저 코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것은 뭐 스켈레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골격에 해당되는 가장 간단한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이 데이터 스트럭처는 크게 두 개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 중에 링크드 리스트 자바 파일은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링크드 리스트.java 파일을 만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패키지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소스를 선택하고 소스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new 패키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패키지명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finish를 하면 이렇게 패키지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 패키지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야겠죠. 자, 클래스 그리고 지금 보면 linkedlist.java 파일이네요. 자, 이렇게 하고 finish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소스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linkedlist는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오른쪽 클릭해서 자, 이거 보시죠. main.java 파일도 있네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클릭 new 클래스, 메인, 그리고 피니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예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코드가 이렇게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뭐 텍스트 수업을 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하는 동영상 수업을 보시든지 하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조각조각의 코드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링크드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만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거 카피해서 링크드 리스트 자바 여기 골격만 있었던 이 코드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소스 코드가 어디다 삽입되는지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제가 제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소스 코드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스 코드와 부분 소스 코드를 여러분이 잘 비교해 가면서 실습을 쭉 따라 나오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수업을 자바 언어로 따라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